근데 반응은 별로 없어. 나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. 뭐 주변은 별로 이렇게 본 사람들이 없고. 방송 60? 아니 신문지 신문지. 주변 분들이 아주 그 제가 유튜브 찍는 모습이 이렇게 방송 찍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그래도 생각보다 잘 찍었다고 다들 아주 격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. 그냥 대부분 다 걱정을 많이 해주시죠. 어르신들 걱정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랑 인연 있는 저는 제 건강 걱정 가장 많이 해주시고 원만하게 해야 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. 아, 내일 드디어 들어갑니다. 저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.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. 사부대 중 여러분들께서 원만 행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. 외우고 해주시는 스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쨌든 저희가 공부하는 데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게 치유입니까? 부처님들의 은혜에 들어가 주시고 또 같이 정진하신 어른 스님들 대중 스님들께 누가 되지 않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긴 하겠을 때뭐 많이 부족할 겁니다. 오히려 속이 편합니다.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 사니까 그게 더 편합니다. 바뀌는 부처님의 가피로 무상회향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확신합니다. 이사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. 아유, 교수님 제가 부탁드려야죠. 3월 선언 화이팅! 화이팅!